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를 보면 사회교과서는 한국사가 6.25 전쟁까지 들어가 있어요. 고조선부터 6.25 전쟁까지. 그래서 총 크게 보면 두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원은 옛사람들과 삶의 문화, 두 번째 단원은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단원의 제목만 보면 어느 시대까지인지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크게 보면 여기에 밑에 보면 고려와 조선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 일제의 침략,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 요 단어들을 봐야, 아, 여기가 일제강점기구나, 여기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구나, 6.25 전쟁까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애매한 단원들은 사실은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쭉 중간까지 나눠서 조선 전기, 그 다음에 이 뒤는 조선 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장에 다 그리면 너무나 많은 양이 돼요.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만 그리도록 할게요. 보면 1단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사람들의 삶의 문화라고 되어 있고, 중간 단원인 나라의 등장과 발전,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 민족 문화를 지켜나간 조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요거 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마인드맵을 그려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나라의 등장과 발전하면 여기에 작은 소제목들이 되어 있는데, 요 소제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한 책을 쭉 훑어보는 예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고조선, 그 다음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인 삼국시대의 성립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넘겨보면 바로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 그다음에 발해의 성립, 발전 이런 것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제목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구려 백제 문화유산,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 불국사와 석굴암, 통일신라의 유적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먼저 스케치북을 꺼내고, 스케치북 사이즈는 너무 작은 사이즈보다는 5절지나 4절지 정도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집에 만약에 4절지가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 뭐꼭 4절지를 찾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유롭게, 네, 글씨를 좀 작게 쓰면 되겠죠? 그림을 좀 작게 그리면 될 거고요. 선생님은 여기에 제목을 쓸 텐데, 제목은 말 그대로 사회 교과서니까 사회라고 쓰고, 옛사람들의 삶의 문화, 혹은 이게 만약에 이게 난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뭐라고 하면 될까요? 고조선부터 조선 전기,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사회교과서니까 여기 위에 선생님은 중심 부분, 여기 부분에다가 사회교과서라고 적어볼게요. 글씨를 쓸 때는 조금 두껍게 쓰는 게 좋겠죠? 5학년 2학기 사회.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이 각자 한번 적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은 마인드맵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이 좀 남아서 이 부분은 조선의 어떤 업적들을 그릴 거고요. 이 뒤에 부분 여기에 다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찌됐든 우리나라 지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도인 것 같고 우리나라 지도에서 삼국도 있고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세 가지를 다 통트는 주제인 것 같아서 선생님은 연필로 지도를 그리고 삼국이라는 걸 한번 삼국, 고려, 조선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도를 잘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지도 도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 도장을 써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책을 옆에다 놓고 책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도를 너무 예쁘게 그릴 필요 있나요?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지도 한국 지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편안하게 그리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못 그리지만 한번 노력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